비트코인의 정신은 강력한 중앙적인 어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네. 뱅크런이 너무 반복적으로 났다가 이제 1907년에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실물과 산업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동안 중앙은행과 국채은행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중앙은행이나 그 정부은행이 과연 필요한 거냐. 그때 80년 동안에도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았어. 3프로TV 신과 투어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3프로TV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였죠. 네. 신과 투어. 초창기에. 네, 시즌2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얼굴 없는 사내였는데. 네, 이제는 누군지 몰랐어. 유튜브로 얼굴을 드러내놓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돌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네, 어딜 돌아요? 세계를 전 세계를 좀 돌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작년 초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호텔에서 랜선으로만 그렇습니까? 지금 돌고 있고요. 이제 네. 내년부터는 다시 가야죠. 내년부터 네, 다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시네. 네,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게 네. 작년 2월 마지막 주에 딱 그 네. 미국, 브라질, 멕시코, 칠레 이렇게 딱 하려고 짰는데 네. 그때 저희가 확산됐잖아요, 막. 그렇죠. 근데 브라질하고 중남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갈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와이프가 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쪽이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문제여가지고 가면은 그쪽이 저를 고소한다 그러더라고. 그쪽을 걱정해서 우리가 퍼트린다고. 남편이 가서 걸려오는 거야? 뭐 괜찮은데. 그죠. 뭐 사회동포주의도 이런. 원래 저기, 그, 바로 전날에 이렇게 미팅 취소하면은 이건 국제적인 신뢰거든요. 그렇죠. 근데 괜찮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취소하는 게, 네? 취소하신 걸. 그렇죠. 안 그래도 걱정했다. 신센터장님 그 얼굴 표정은 그, 집에 계신 그 부인을 굉장히 원망하는 듯한 표정. 아유, 그 말려가지고. 그니까 그 마지막. 네. 그죠. 그게 진짜 마지막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뭐 울려고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메일을 아쉽게 딱 보냈어요. 눈물 닦고 쏘리 하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답이 Survive and see you였어요. 우리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더니 한 몇 주 지나니까 저쪽이 더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잘못 갔으면 제가 다 덤탱이를 쓸 뻔하게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고요. 네, 네, 네. 내년 초에는 다시 트라이를 해봐야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결혼한 의지를 보이시네요. 꼭 나가시겠다는 그 의지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튼 우리 신한종 센터장님과 함께 참 즐거운 네. 세계 투어를 좀 했었었는데 다시 이제 시즌2에서 그렇죠. 우리 수많은 독자 그때 3프로TV와 지금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센터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변했는데 우리 정프로만 안 변했죠. 안경 쓴 거는 변하셨네요. 까만 안경. 자,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은 그러면 어디에 또 어떤 주제로 가봅니까? 네,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지금 심각하죠. 인플레이션. 특히 내년 전망하는데도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화돌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애널리스트 보시면요. 거의 우리나라 분석 안 하고 맨날 미국만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미국 지금 맨날 뭐 한 10년 전, 뭐 20년 전 요것만 얘기하죠. 네. 근데 미국의 이제 1776년에 독립혁명 하면서부터 네. 이 한 250년간의 인플레이션을 한번 샅샅이 보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미국 인플레이션을 분석하는 데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그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부터 아마 두 번 네. 미국 인플레이션을 한번 샅샅이 한번 해보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요.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을걸요? 미국 인플레이션은 없죠. 없는데 거의라니요. 전혀 없죠. 아예 없죠. 미국 인플레이션. 네. 하여튼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넓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미국의 굉장히 예전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의 요즘만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도 거의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문제가 나왔고
과거부터 이 인플레이션 어떻게 바뀌어 왔고 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은 네. 앞으로의 이 긴 인플레이션의 엄청 커다란 변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시비를 하나 좀 걸면 네. 요즘 인플레는 독특한 인플레라고 해서 즉 뭐 코로나 때문에 마비된 것도 있고 뭐 서플라이 체인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옛날 인플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걸 공부해서는 오히려 헷갈리기만 한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출발을 하는 게 맞냐 그런 생각도 들 텐데요. 그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 내년에 또는 뭐 한 6개월 뒤, 1년 뒤에 인플레를 분석하려면 실은 뭐 작년, 재작년 정도만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당장 내년이 아니고요. 야, 이 코로나 그렇지. 끝나고 그렇지. 2020년대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문제인데 앞으로는 그동안 3,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이런 게 온다 막 얘기를 하죠. 앞으로 네. 지금부터 지금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은 내년 또는 뭐 6개월 뒤 여기 맞춰져 있고요. 파월의 그 연준 의장의 분석도 거의 여기 맞춰 있습니다. 근데 네네.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봐야 되는 거는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너무 큰 문제가 생기면서 이 변화가 거의 40년 만에 한번 변화 올까? 그럼 이제 실은 최소한 40년은 가야죠. 사실 지난 한 15년간은 쭉 낮은 물가였죠. 그렇죠. 그게 그 경제 철학의 변화 뭐 이런 것과 같이 그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1970년대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하려면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1960년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걸 생각하고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는가? 그렇지. 그러면 1960년대 사람들은 그 전에 100년 동안 미국은 뭘 어떻게 했길래? 인플레가 별로 없었거든요. 디플레이 나라였고 인플레이션이 전쟁 같은 거 빼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60년대의 그 사람들의 판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미국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잘 네. 알아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된다. 네. 네. 큰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네, 미국 역사가 길진 않으니까 뭐 한 두 번에 걸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인플레가 내년 3월까지 계속될 건지 내년 5월까지 계속될 건지 아니면 뭐 내년 1월인지 그게 뭐가 중요해 사실. 아주 짧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자, 그럼 인플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아슬아슬하다. 아, 네. 일단 저기 출발하기 전에 네.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 개념 정의부터 몇 개 좀 해보고 갈게요. 우리 저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뭐 도처에서 물가가 오르는 거고, 네.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르다가 그 다음에 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것처럼 인플레가 막 4, 5, 6 가다가 쭉 빠지면서 5, 4, 3, 2, 1 이렇게 빠지는 거를 우리가 디스인플레이라고 합니다. 아, 물가가 오르긴 오르나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또 잘못하면 디플레로 빠지죠. 예. 마이너로 갑니다. 여기서 또 바로 인플레로 가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경부가 뭐 자 금리도 내리고 또 뭐 부양하고 등등을 통해서 마이너스 폭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쪽 소폭의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요거를 리플레이션. 리플레이션. 네. 네. 그래서 주식 투자하기 제일 좋은 게 실은 리플레이션. 디플레이터 투자해가지고 리플레 확 좋고 자 인플레 가면은 좀 부담스럽고 이런 네. 상황들이 그래서 요 네 가지 사이클로. 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 개념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시뉴리지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화폐는 100달러짜리인데 이 달러 만드는 거 10달러면 충분합니다. 종이 만드는 거는. 그런데 화폐는 100달러짜리예요. 네. 그럼 나머지 90달러는 누구한테 가나요? 제조자가 먹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게 국가인데 왜 시뉴리지라고 그럴까요? 시뇨리지. 요거는 느낌이 딱 스페인 느낌인데요. 비슷합니다. 이탈리아? 시뇨레. 시뇨레. 세뇨리타.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화폐의 주조차의 권한은 왕, 황제 뭐 이런 사람들. 국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세 때 이게 봉건 영주한테까지 그 힘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도시나 이런 데서 자기가 필요한 그 돈을 찍을 수 있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파생이 돼서 시뇨리즈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건데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100달러짜리를 10달러 비용을 들고 이제 만드는 이 주조 차익이 네. 실은 국가나 각 정부 왕들의 중요한 주머니 돈,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나중에 볼 거고요. 네. 자, 이번에 이제 금리를 한번 한 다섯 가지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명목금리가 1%입니다. 우리가 1억 투자했는데요. 명목금리가 1%, 물가상승률이 2%면 실질금리 마이너스죠. 네, 이거 엉망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은 투자 수익은 별로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1.15% 정도. 네. 네. 자, 근데 명목금리 1%인데 물가상승률 1%면 실질금리는 빵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뭐 번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퉁친다. 아니요. 세금이 명목금리에만 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아, 우리는 세후 이자로 따져야 된다. 그렇죠. 아, 최소한 돈돈 치려면. 자, 그래서 이게 돈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자, 세 번째 명목금리가 2%고 물가상승률이 0%면은 실질금리 2%. 요게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다섯 네 번째 명목금리 4%에서 물가상승률 2%면은 실질금리 2% 똑같죠. 그런데 세금 많이 떼죠. 세금이 4%에 떼잖아요. 그래서 실은 마이너스 폭이 좀 큰, 그러니까 3번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수익률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잘 간과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많이 보세요. 다섯 번째, 명목금리 6%면 어우 괜찮죠. 투자할 만하죠. 그런데 물가상승률 4%입니다. 그럼 실질금리 2%로 똑같은 3, 4, 5가 똑같은데 세금을 이 명목금리에만 때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많이 떼요. 실은 3번이 가장 좋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잘 안 해요. 5번을 좋다고 생각하지. 네. 이거를 똑같다고 생각하거나 화폐 착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이게 어빙 피셔라고 그 케인즈 이전에 가장 네. 유명했던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이분이 이제 대공황 전에 1920년대쯤에 만든 개념인데 사람들이 자꾸 실질을 보는 게 아니고 명목만 본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정부가 실은 이용하기 딱 좋고 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의 화폐 착각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한 6월쯤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실은 조사해 보니까 너무 명목금리만 보는 게 있습니다. 자, 연봉으로 한번 볼게요. 철수와 영희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철수는 이제 2% 올랐고요. 물가상승률이 0%여서 2% 전체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세금을 거의 인상률에만 때리잖아요. 그런데 영희는 4% 올랐고 물가상승률은 2%니까 똑같은 2%인데 명목 인상률 여기만 세금을 때리니까 실제로는 철수가 더 낮죠. 그런데 조사를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떤 케이스가 더 행복할 것 같아? 4%요. 4%. 그리고 둘 중에 어떤 케이스가 직장을 옮길 것 같아? 다른 조건이 오면 네? 2%. 그죠. 이게 야. 이게 좀 심해요. 저거는 저 세율을 그냥 봐주시려고 15.4%만 했지만 실제로는 소득세율은 그렇죠. 저거 되게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이 많이 나겠네. 그렇죠. 그래서 억대 연봉은 진짜 반이 세금인데 인플레이션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네. 억대 네. 연봉자들은 그렇죠. 야. 그래서 저기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네. 보시면 네. 실은 인플레이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금리 그때의 어떤 투자 수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갔다가 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오른 상황에서 이거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누가 유리합니까? 채권자가 유리한가요? 채무자가 유리한가요? 인플레이션 채무자겠죠. 돈 빌린 놈이 제일 좋습니다. 놈이라고는 좀 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돈 빌린 사람이 돈 빌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네. 빌린 사람이 훨씬 좋고요. 왜냐하면 네. 상환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미국에서 이게 점점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가 되면은 채무자들이 어려워지죠.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돼서
아주 정치 이슈가 돼서 아주 난리가 난 적이 반복적으로 있는. 디플레가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있어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19세기 미국은 아. 인플레보다 디플레가 더 큰 네.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건데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좀 보고 이제 갔으면 좋겠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데이터가 있는 2000년부터 해가지고 한 120년 동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하고 금리를 10년짜리 금리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면 여기 굵은 파란 선이 미국채 10년짜리입니다. 아주 두꺼운 거. 네. 예. 얇은 거는 인플레이션인데요. 네.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20세기 초반 1차 세계 대전 때, 그다음에 2차 세계 대전 때. 여기 하나는 한국 전쟁이고요. 그리고 오일 쇼크 있었던 70년대 이렇게 세 번 정도의 아주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한 번씩 있었고요. 최근 100년 사이에. 그런데 금리는 딱 한 번 급등했습니다. 1970년대 이때만 급등했고 그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 그러네.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 그 1960년대 이 상황에서는요. 지난 100년 동안 인플레가 거대한 전쟁 같은 거. 남북전쟁. 그죠? 뭐 독립전쟁. 네. 그다음에 1차, 2차 세계대전. 이럴 때만 있었고 나머지에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래서 1960년대 사람들은 미국이 인플레가 그렇게 많이 전쟁 이런 게 아니고선 별로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인플레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다 없어져.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분들인데요. 그래서 1970년대 그동안 겪지 못했던 65년부터 시작합니다. 겪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등장하고 금리가 급등하고 주식도 다 깨졌어요. 이때 만약에 이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실은 인플레이 취약한 자산이라고 한다면 다 깨지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얘기를 자꾸 막 하는 겁니다. 가끔씩 막 그런 얘기하시는 분 막 들리죠. 네. 그리고 지난 80년부터 30년 동안 금리가 쫙 빠졌고 10년 동안 횡보했습니다. 실은 워렌 버핏 형님 또 뭐 피터 린치. 네, 피터 린치도 그렇고 유명한 투자 대가들은 다 이때 나온 겁니다. 엄청난 금리 하락과 함께. 왜요? 왜 금리 하락? 금리 하락되면은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상황이 좋아지죠. 네. 채권도 좋아지고. 그렇죠. 신자유주의 시대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네. 미국의 월가 힘을 갖기 시작한 거는 실은 8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70년대처럼 이렇게 튀는 건 아닐까가 이제 우리 주제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3, 40년 만에 이건 진짜 보지 못했던 이런 플레이가 올 거다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거의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70년대 인플레. 네, 또 우리 저 어떤 선배는 이제 디플레 온다 무슨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과거를 보면서 이제 여기 함의를 가져오자 이런 생각들인데요. 네. 요거를 시기를 이제 데이터가 지금 여기서부터 돼가지고 여기 전에 거는 어떤 연구하신 분들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그 자료도 아, 일단은 그보다 이전 인플레이션은 어땠는지 1860년대부터 아까 1960년대까지 100년 동안은 남북전쟁 끝나고는 거의 인플레가 1, 2차 세계대전 빼고 없었어요. 네, 그리고 실은 엄청난 디플레가 1870년대부터 존재하면서 아주 난리가 난 상황들이 발생했죠. 네네. 그리고 금리는 한 100년 동안 거의 4에서 6%, 한 5%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높아진 적도 별로 없고요. 옛날에 금리가 별로 안 높았네요, 생각보다. 네, 뭐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보통 한 5%, 6% 정도였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무슨 전쟁하거나 이럴 때는 갑자기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어, 그렇겠죠. 평소 때는 한 5, 6% 정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국채라서 저럴지도 몰라요. 저게 민간인들끼리 또 주고받는 그거는 그 이전 훨씬 더 높고 또 다른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저 미국채 10년짜리 나라가 얘기니까요. 하는 일이 별로 없을 때는 또 돈 꿀 일도 없으니까 괜히 이자 낮고 그랬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인플레이 좀 나눠서 볼 건데요. 네. 일단 그 19세기 전에 20세기 전에 그 처음부터 한번 보자는 건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첫 번째 나온 문제는 그 독립전쟁 때 발행한 요 그림, 요 대륙 지폐입니다. 컨티넨탈이라고 하죠. 자, 이 독립전쟁을 한다고 대륙 회의 만들고 나서 바로
일주일 만에 이거 집회를 막 찍었는데요. 네. 그 원래 이게 1700년대잖아요. 그러면 영국의 중앙은행 만든 게 1696년. 그다음에 영국은 1700년대 이 종이 지폐를 잘 정착시켰고 너무너무 잘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영국 금리가 국채 금리가 한 3% 뭐 정도. 그런데 프랑스는 1720년에 존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미시시피 버블, 네, 그 비트코인 전에 가장 최고의 버블이라고 했던 종이 지폐가 쓰레기가 되면서 비트코인을 지금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 그렇죠. 그 제가 아직 그거는 좀 확정적 아닙니다.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코인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 더 많습니다. 네, 그 세명은 없지. 튤립 버블, 네. 뭐 자 이런 것들과 함께 미시시피 버블이 계좌도 없어요. 네. 계좌도 그 종이 화폐로 인한 네. 그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버블이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1700년대 종이는 종이 지폐는 신뢰가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편하게 쓰지만 옛날에는 거의 금속 화폐 뭐 이런 거 썼고요. 자 근데 미국에서 독립 전쟁 때 이 대륙 지폐를 만들어서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독립도 해야 되니까 일단 돈을 막 그걸 쓰긴 씁는데 이게 한 5년 만에 거의 10분의 1 토막 나고요. 뭐 한 20년 지나서 거의 100분의 1 토막 나는 정도로 아주 엉망이 되고 이렇게 맙니다. 자, 요 대륙 지폐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인플레를 충격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요. 네. 그래서 요 독립하고 나서는 바로 디플레로 갑니다. 자, 인플레 디플레 계속 반복해서 갈 건데요. 시작하자마자 디플레 상태에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막게 됩니다. 자, 요 독립 전쟁 때 지폐는 일단 대륙 지폐 같은 걸 써가지고 자 우리가 자금 조달하고 했는데요. 채권도 발행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당시에 미국이 채권 발행하면은 등급이 얼마가 됐을까요? 미국의 채권. 네. 투자하시겠습니까? BB 마이너스. 어우 저도 비슷해 한 B 플러스. 근데 지금으로 치면 어느 나라 신용 등급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 어느 나라라고 B 플러스는 뭐 거의 어. 거의 신흥국 쪽에서도 신흥 쪽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네 많이 떨어지죠. 네, 터키 뭐 비슷한 정도겠죠? B 플러스? 네 터키가 BB 마이너나 B 플러스 정도 될 겁니다. 미국이 원래 그 당시에 몽골 정도 아니면 몽골 그런 나라였나? 아 근데 네. 네덜란드는 차관을 네. 5% 빌려줬어요. 이유는 네덜란드하고 프랑스만 돈 빌려줬는데 프랑스는 영국 때문에 했겠죠. 네. 네덜란드는 미국의 자원 가치를 아주 높게 쳤고요. 그다음에 이게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든 재물을 잘 갚을 것이다. 그래서 좀 잠재적인 가치를 많이 평가했고 프랑스는 영국 때문에 도와준 것 같고 네. 그래서 5%에 빌려있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독립하고 나서 네. 독립하기 전에 그 발행했던 이 채권을요. 독립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생겨서 갚아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부가 발행한 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실은 그 당시에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해밀턴이죠. 재무장관. 그렇죠. 미국이 재정적으로 아주 엉망이었고요. 뭐 제대로 갖춘 것도 없고 맨날 싸우고 그랬을 때 이 해밀턴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첫 번째로 퍼블릭 크레딧에 관해서라는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이 채무를 우리가 다 원금 그대로 갚자. 왜냐하면 지금 가치가 한 30% 40% 다 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채권을 산 사람도 못 버티니까 다 팔아버린 상태이고 있고요. 근데 원리금 그대로 갚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그 발행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다음에 연방 정부가 발행한 것도 있겠는데 지방 정부 것도 연방 정부가 다 이걸 해주자. 책임을 지고. 네. 왜요? 제가 보기에는 크레딧에 대해서 해밀턴이 아주 깊이 있는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발행을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이 통합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채권을 지방 정부 거를 다 우리가 해주는 조건으로
관세를 이제 연방 정부의 수입으로만 가져가는 거죠. 야 이렇게 좀 치면서 그리고 저 지방 정부의 로열티도 확보하고. 네. 그다음에 대외 쪽에서는 미국이 신용도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얘들이 갚을 것인가 말 것인가 보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가면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그 뒤로 디폴트 낸 적은 없거든요. 네. 하면서 이제 신뢰를 B 플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W 트리플 A까지 쫙 올라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초석을 해밀턴 재무장관이 이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미국의 가장 큰 과제가 이 차입금과 이 차관 이걸 다 합쳤더니 20년 예산하고 똑같더래요. 와우. 그래서 지난번에 루마니아처럼 아주 그걸 떼낸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20년 예산? 20년 예산이었어요. 1790년대부터 1810년까지 예산이랑 똑같았는데 갚을 돈은 없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지만 네. 향후 미국을 위한 진짜 초석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채권에 일단 돈이 없으니까 차환을 하죠. 신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기를 막 5년, 10년, 20년 이렇게 좀 만기 분산하고 그다음에 금리 좀 낮추고 우리가 할 테니까 자, 자. 근데 이거 갚아주는데 문제가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채권을 산 독립 전에 채권을 산 사람들은 네. 애국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채권 가격이 한 40% 떨어져도 끝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주는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못 버티고 팔았어요. 아. 누구한테? 투기꾼들한테 또는 돈 많은 은행가한테 특히 동부의 은행과 동부의 자산 이렇게 아니면 딴 쪽도 있지만 그럼 뭐예요? 처음부터 갖고 있는 사람은 주는 거 오케이. 근데 중간에 산 사람들은 헐값에 샀잖아요. 불로소득일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움을 합니다. 해야 돼 말아야 돼. 특히 남부 쪽에서는 자 이게 결국 동부의 은행가들만 배불리게 해준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마구 이제 비판을 하는데 나중에 타협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중요한 문제가 이제 그 채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있었고 수도를 어디로 할 거냐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 두 개를 타협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수도를 남부 쪽이 버지니아잖아요. 버지니아 근처로 해준다. 그래서 워싱턴이 결정이 나고요. 원래 그 전에는 필라델피아하고 그 뉴욕이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밑으로 내린다. 그렇게 있고 채무 상환은 해밀턴의 원하는 대로 한다. 빅딜을 한 거네. 빅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미국의 이 재무장관 해밀턴이 연방파의 리더 하면서 그 이제 아주 중요한 초석을 놓게 되는 첫 번째가 이 공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종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 이경수입니다. 자동차 섹터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기업 가치 평가 프레임이 깨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성차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보니까 영국이 금융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프랑스는 개판 났지만 네. 프랑스는 종이지폐 사용하려다가 미시시피 버블 해가지고 난리 났지만 영국은 아주 뭐
훌륭한 이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영국에 투자할 때는 3%만 받고요. 프랑스는 10% 받고요. 국채금리가? 국채금리를. 자, 이러니까 영국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는데 보니까 거기 영란은행 같은 정부의 은행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있으면 왜 좋아요? 왜 국채 이자율이 낮아요? 영란은행 같은 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의 뭐 재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관리를 해주고 또 그를 통해서 정부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그 돈으로 은행권을 발행하는 화폐한테 화폐를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게 하니까 그 본 저 뭐죠 법정 통화 역할을 정부가 디폴트 자리가 없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게 실은 나중에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영국하고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영란은행한테는 다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자꾸 이기는데 어디선가 돈 풀어서 자꾸 용병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시스템이 영국만 있었기 때문에 해밀턴이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영국 같은 영란은행 같은 정부의 은행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는 이제 중앙은행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 은행이라고 정부한테 돈을 대출해주고 그걸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은행권을 발행한 화폐를 발행하는 지폐를 네. 발행하는 그러니까 돈 쉽게 말하면 돈 찍어서 쓰면 쓸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제 지폐를 활성화시키곤 했는데 워낙 사람들이 싫어하곤 하니까 대륙 지폐 문제도 있었고 아까 그만큼 신뢰 프랑스도 있었고 있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거의 그런 시스템을 가자라고 했던 게 연방파의 해밀턴과 뭐 북부 사람들, 남부 사람들은 뭔 소리냐? 은행이 그 얼마나 나쁜 건데 소수의 독점 자본이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연방을 다 좌지우지하려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제퍼슨을 중심으로 해서 결사 반대를 합니다. 절대 안 돼. 이게 실은 그 뒤로 계속 이어오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의 정책 정부 은행이 연준이 우리가 1913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죠. 1913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네. 만들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너무 늦었죠. 네. 우리나라 저기 대한제국 저 그때보다 더 늦죠. 어떻게 보면 조선은행. 네, 더 늦죠.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실은 그게 세 번째 중앙은행이고요. 첫 번째 은행은 이때 1791년에 만듭니다. 만들고 중간에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그러다가 세 번째 다시 만든 게 1913년 그때까지 인원쟁이 계속돼요. 자, 그래서 이 중앙은행을 둘러싸고 이제 그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는데 네. 미국은요 이 미국 금융의 특징은 일단 은행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이 나중에 채권 자금 조달할 때 지금도 보시면 유럽은 은행의 역사가 아마 500년, 600년 맞게 되죠. 근데 미국 어떻습니까? 길어봤자 지금 뭐 JP 모건이나 등등도 한 150년? 네네. 얼마 안 되고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얘들은 직접 금융 시장, 주식하고 채권이 발달했고 은행은 그보단 적어요. 유럽은 은행 중심이고 직접 자금 시장 그다지 발전을 못 했고 그쵸, 은행 위주고 네. 미국은 직접 자금 시장 위주입니다. 주식 채권. 네.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우리는 은행 위주죠. 그렇죠. 일본도. 왜? 일본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미국만 거의 이 직접 자금 시장이 발달한 나라인데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렇지. 은행이 안 해주면 굉장히 암담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요. 평소에는 돈 막 그 어디 저 필요한 거 없어하고 주다가 위기가 생기면 우산을 뺏어가는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기본 인식이에요. 너무너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 갖고 한 150년 동안 싸웁니다. 네. 그래서 없애버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은행보다는 직접 자금 시장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주식 채권 이런 시장을 훨씬 더 잘 이용하는 데가 지금 미국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고 그게 중앙은행에서 많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 금융시장이 후져가지고 나중에 그 보면은 주가 조작 뭐 사기꾼 이런 것들이 이제 19세기 말에 많이 넘쳐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중앙은행을 둘러싸고 그 해밀턴하고 제퍼슨이 하도 싸우니까 워싱턴이 대통령이 정리해 줍니다. 워싱턴이 항상 그런 식을 합니다. 한 20년만 해보자. 시험적으로. 야, 그거 좋은 방법이죠. 샌드박스. 뭐 이렇게 막 싸우는 거 나도 한
3개월만 해보자. 괜찮겠다. 그리고 이상하면 안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아, 초반에는 그 연방파 힘이 조금 더 우세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20년 해보는데 진짜 20년만 하고 사라져요. 왜 20년... 해보니까 별로다. 네? 해보니까 별로다. 아니요, 좋았는데 마침 그 만기 때 대통령이 제퍼슨이었습니다. 네. 남부 쪽이었어요. 3대 대통령? 3대 대통령. 그래서 만기 때 그 재계약해서 이게 허용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안 해버립니다. 돈 안 갚는다고요? 아니, 돈 안 갚은 게 아니라 20년만 허용을 해줬잖아요. 하기로 했는데, 아, 중앙은행의 시효가 20년이었잖아요. 중앙은행 허가가.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게 시효지. 그렇죠. 그 시효가 그 만기 때 이제 더 연장 안 해주고 그냥 없애고 폐지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앙은행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그 중앙은행 했던 게 일단 돈 찍는 발권 기능.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정부한테 돈 꺼주는 거. 있죠. 네. 근데 그걸 안 하면 돈 안 꾸겠다는 거였고 돈 안 찍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민간 은행들이 있으니까. 각 지역에. 그거 꼭 중앙은행이 할 필요 있어. 아. 이렇게 미국 사람들한테 특이합니다. 이 생각이 거의 150년 동안 가요. 그러니까 꼭. 꼭 중앙은행이 필요해? 또 한다는 걸 굳이 안 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비트코인의 그 논의하고 비슷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중앙은행 필요 없어. 굳이 더 문제를 만들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이 반연방파 쪽인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제죠? 1812년에 없애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후회합니다. 네, 좀 이상했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영국이랑 전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쪽은 영란은행이 막 자금 대주고 시장을 통해서 해주고 하는데 여기는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랬더니 제퍼슨이 오히려 야 다시 만들어 해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남부의 그 반연방파 중심으로 해서 이 은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도 근데 이때는 또 거꾸로요. 북부의 연방파가 반대해요. 아 그때는 또 너 잘 되는 거는 못 보겠다는 그런 뭐 건가요? 그거라기보다는 이 북부의 은행가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 없으면 중앙 없으면은 내가 은행 갖고 있고 여기도 갖고 있고 하는데 저거 너무 큰 게 생기면은 내 거 뺏기는 거 아니야? 생각 때문에 라이벌이지. 주법 은행들이 이제 자기 걸 뺏길까 봐 이렇게 반대하는데요. 나중에 그래서 자 20년 뒤에 또 20년 정도 해보자 하고 나왔는데요. 20년 뒤에 앤드류 잭슨이라고 아, 거기 또 성격 장난 아니잖아. 네, 보통 사람의 시대. 네. 서민의 시대. 이랬던 앤드류 잭슨이 그 당시는 이 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주로 서부 사람들 또는 남부 노동자 농민들한테 이 안 좋을 때 돈 뺏어가고 또 필요 없을 때 돈 쓰라고 그러고 이 금융은 은행은 저 완전 나쁜 놈들이다. 고리대금. 네, 완전 고리대금이다. 이런 게 너무너무 퍼져 있는 가운데 아예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 중앙은행 폐지를 걸었어요. 그래서 20년 뒤에 또 없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허무하게 1차, 2차가 없어지고 나서 80년 동안 미국은 중앙은행 없는 그냥 주 정부가 이렇게 정해주는 주법은행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주마다 조금조금한 게 있는 거예요. 조금조금한 중앙은행들이? 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연방정부가 정해주는 국법은행 해가지고 이런 식의 크지 않은 은행들이 그냥 80년 동안 활보하게 되는 군웅활보 되는 그냥 센터에 하나 있을 때 무슨 부작용이 있었나요? 부작용은 아니고 그냥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냥? 한쪽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어느 한쪽의 힘이 몰아지는 것들 그리고 강력한 중앙에 뭐가 생기는 걸 싫어하는 괜히?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을 상당히 방해했었고요. 연방주의자들과 또 한편 반영방, 네, 지역주의자들. 네. 그렇죠. 지방분권주의자들. 그렇죠. 자, 그래서 80년 동안 중앙은행이 없는 이 민간은행 시대가 열리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난립했겠죠. 골 때린다. 외국이랑 전쟁할 때는 각 주정부들이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이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돈은 중앙정부가 빌려야 될 텐데 그럼 주정부 은행들은 안 빌려주려고 할 텐데 그렇죠. 네.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어쩌려고 그렇게 그래서 그 뒤로 80년 동안 은행들이 아주 난립하는 가운데 이 은행들이 은행권을 찍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A은행채 저기 A은행권 B은행권이 막 섞여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미국은 아유 사기꾼도 엄청 많고요.
자, 그 뒤로 뱅크런이 밥 먹듯이 나왔던. 그래서 우리 메리 포핀스 보면은 뱅크런 얘기 나오죠. 예. 그 저기 아빠 이름이 뱅크스였잖아. 그죠? 아, 자, 누구네 아빠가요? 메리 포핀스의 그 고용했던 아빠. 그 가족의 아빠 이름이 뱅크스잖아요. 뱅크스예요. 예. 그러니까 뱅크를 좀 상당히 좀 이렇게 폄하하고 좀 사람들은 좀 뭐가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약간 비꼬는 네. 그런 것들인데요. 뱅크런이 너무 반복적으로 났다가 이제 1907년에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너무 심하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실물과 산업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동안 중앙은행과 국채은행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중앙은행이나 그 국 정부 은행이 과연 필요한 거냐? 그때 80년 동안에도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았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실은 비트코인의 정신은 강력한 중앙적인 어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예,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함의를 따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1907년까지는 은행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오랫동안 지속됐었다. 네. 자, 그걸 우리가 프리 뱅킹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예. 자, 근데 그 독립 전쟁과 영국과의 전쟁할 때 빼놓고는 그다지 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네. 예. 쭉 가다가 그런데 1860년에서 64년이 이제 남북 전쟁이 나오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이제 생기게 되죠. 네.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남북 전쟁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그 뭡니까? 남북 전쟁이? 노예해방. 네. 노예해방. 예. 네. 링컨. 네, 우리는 이제 조금 저 금융과 인플레와 이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아까 대륙 집회 같은 여기 아. 아주 불안 집회인데요. 그러니까 금하고 태환이 안 되는 집회를 막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 때. 예, 그게 바로 여기 요 그림에 있는 그린백이라는 거죠. 뒷면이 그린입니다. 뒷면이 이제 그린색이라는 거죠. 전쟁 때는 금하고 태환을 못하죠. 네. 돈을 막 찍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북부는 그린백, 남부는 그레이백, 뭐 뒷면이 그레이였겠죠. 자, 이걸로 이제 발행을 해서 마구 발행을 하면서 북부는 인플레이션이 한 28% 연간. 네. 남부는 200% 남부가 자, 북부는 왜 어떻게 28%에 그칠 수 있었을까요? 일단 남북 전쟁할 때 처음에는 북부가 쉽게 이길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아, 경제력이나 인구나 뭐 이렇게 크고 자 상당히 저 산업화도 돼 있고 그런데 남부가 만만치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부의 그 면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경쟁력 갖고 있어가지고 미국 하면은 면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과 유럽의 투자가들이 실은 요 면화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중요해가지고 남북 전쟁 때 남부 편을 들은 거예요. 남부 쪽으로 돈도 좀 잘 주고 빌려주고. 그러니까 북부가 그러다가 그다음 또 하나는 남부 쪽이 이 군인들이 퀄리티가 무지하게 높아가지고 북부는 오합 지졸이고 남부는 퀄리티가 높아가지고 리 장군 연전으로 깨졌답니다. 리 장군 그렇죠. 제너럴 리. 네. 자 그랬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북부는 28, 남부는 200고 실은 제목이 비슷했는데. 중요한 이 차이를 만든 게 바로 채권 자금 조달이었어요. 자, 이 왼쪽에 이게 뭐냐면 5-20 채권. 우리 국고 뭐 몇 다시 몇 이런 얘기하죠. 이거의 네. 원조 같은 건데요. 자, 20년 만기 채권인데 네. 5년 상황이 좋으면 5년 안에 조기 상환할 수 있어. 금리는 6%. 자, 이걸 가지고 그 재무장관이 월가의 은행가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 이거 이런 상태로 발행을 좀 해줘라고 네. 하니까 월가의 은행가들이 안 돼. 6%밖에 안 된다고? 이거 똥값 될 건데 뭐하래? 라고 안 합니다. 한 25%는 달라요. 실제로 그 정도가 맞긴 해요. 전쟁이니까. 북부가 이길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포기하는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제이쿡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네.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이거 제가 팔겠습니다. 판다고요? 채권을 아. 제가 팔아주겠습니다. 투자자 모아오겠다? 네. 자, 어떻게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홀세일 마케팅만 한 거예요. 기관 투자자, 거액 자산가. 리테일했구나. 아 맞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채권 소매상. 예를 들어 아시아나 항공 옛날에 한 2018-19년에 뭐 좀 잘 안 나갔을 때 기관 투자가들이 잘 안 했을 때 이제 리테일 채권으로 막 판 거죠. 맞아. 리테일 채권 시장을 얘가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광고 나온 거예요. 5-20짜리인데 여러분들 아이를 지금 장남을 지금 전쟁터로 보내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현금 꺼내서 그것도 또 하나는 리테일 채권 발굴과 함께 액면을 쪼개서 단위 크잖아요 채권이니까 근데 그거를 $50짜리, $100짜리, $200짜리 만들어가지고 쪼개서 개인들한테 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돈이 있으면 집에다 이렇게 숨겨놓는 은행이 자꾸 망하니까 이걸 꺼내서 그 애국심에 호소해가지고 이거를 엄청나게 사서 다 팔고 오히려 채권이 모자라서 난리가 날 정도로 요게 남북전쟁에서 끝났어. 끝나고 나서 남부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진 거는 얘 때문에 진 거다. 20%짜리 저거? 네. 아, 20%가 아니고 6%의 이건데 제국같이 이런 기발한 채권을 팔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이런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남부는 어떻게 했냐면요. 남부의 면화가 좋았기 때문에 면화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면화가 보증한다는 게 면화 담보? 그러니까 면화로. 면화를 담보로. 아, 못 갚으면 면화로 줄게. 필요하면 면화 준다. 나중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면화 장래 매출 채권 ABC예요 이거. 유동은 이제 면화 4천 파운드에 100불이네. 네. 그래서 싸게도 되고. ABCP 같은 거나 그 에셋 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럴 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막 저기 우리도 리테일 채권 시장 만들어진 지가 한 뭐 20년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실은 그 전에 상당히 이제 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남부의 면화 보증 채권은 원래는 처음에 인기 좋았는데 네. 너무 여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면화 수출지인 뉴올리언스가 점령당하니까 면화가 못 나가죠. 침을 못 받으니까 이제 가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딱 보니까 유럽 애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남부 편을 들었던 게 네. 이제 특히 영국 사람들은 한번 미국이 너 혼자 잘 되나 보자 이러고 있다가 한번 이번에 한번 깨지는 거 보자 그러고 있었는데 그 로스차일드도 이제는 남부 쪽 편 들고 그랬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 그렇죠. 프랑스는 남부 쪽이죠. 그런데 보니까 아니 이거 북부가 자금 조달 면에서 상당히 빠방한 네. 아주 뛰어난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아주 원활하게 이 상황들을 만들고요. 네. 이걸 보니까 아까 그래서 그린백을 많이 안 써도 된 것 같아요. 요 역할로 엄청난 자금 조달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아까 그린백을 그 물가가 아까 20몇 프로밖에 안 했고 저쪽은 200%까지 갔던 실은 이제 남북전쟁은 이 자금 조달의 싸움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인플레 차이가 북부와 남부가 상당히 컸던 이유들이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네. 많이 얘기들을 하고요. 네. 자, 그 뒤로 이제 1860에서 64년까지가 이제 인플레가 있었고 1864년부터 1896년까지 미국이 디플레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 인플레 이후에? 네. 특히 1873년부터는 매년 마이너스 1.7씩 떨어졌어요. 물가가? 물가가. 그래서 총 한 13년 동안 15년 동안 23% 떨어졌어요. 그 고그림이 실은 요 그림인데요. 네. 쫙 떨어졌다가 98년 정도부터 이렇게 해보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 저 남북전쟁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그 뒤로 한 30년 이상 동안 쫙 빠지는 이런 디플레이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유리하다고 그랬죠? 디플레면은? 디플레면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어디입니까 그러면? 돈 꽂은 사람. 뉴욕이죠. 동부 쪽. 그다음에 최악의 상태는 서부 쪽. 그다음에 노동자, 농민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그냥 이게 계속 그 돈을 갚긴 하는데 네. 점점 더 커져. 상환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자꾸 더 커져. 이상한 거예요. 뭐가요?
갚아야 될 돈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디플레니까. 디플레 이런 걸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화폐 착각에 그냥 디플레 상황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연 2% 금리는 똑같은데 2% 이자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렇죠. 거죠. 아까 그 화폐 착각에 있다 보니까 실질로 내가 얼마나 부담을 내는지를 몰랐던 것들이었어요. 월급이 줄어. 그죠. 노동자이기도 하고 농민이고 하니까. 불경기였다는 얘기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그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속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미국이 금하고 은의 복본이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아까 해밀턴이 이제 1790년대죠. 그때 처음에 이걸 정할 때 금과 은의 비율을 16대 1. 그러니까 이제 금 하나가 은 16온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정했는데 그럼 이제 금화하고 은화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죠. 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큰 단위로니까 은은 적은 사람 저희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금이 적잖아요. 은은 은강 막 만들어지고 배로에서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은이 많아지고 하는데 금은 적다 보니까 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은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밖에서는 그래서 금의 가치를 뭐 이제 1대 15.5대 1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시장과 근데 미국에서는 계속 15대 1을 고집하면요. 미국은 괜히 은이 더 대접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돈 버는 방법이 이제 간단합니다. 아. 밖에서 은 사다 미국 와서 팔면 되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은 사다가 여기서는 뭐 저 금으로 주세요. 하면 되죠. 근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밖에서 거래하게 되면은 돈이 계속 빠져나가죠. 자 그런 식으로 가서 있다가 이제 금강이 발견되고 은강이 발견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까 그 1860년에 남북 전쟁 때 그때 금과의 태환이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린백 발행하고 자 그러고 갔다가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여기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동부의 은행가들 저희 산업자본가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무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영국을 비롯해서 영국도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금태환 정지했다가 이게 돌아오게 되면서 금본위제로 갔고 그 뒤에 독일 프랑스 유럽의 각국들이 전부 다 금본위제로 따라가면서 전세계 무역하려면 금본위제로 가야 되긴 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보니까 거의 북부 맘대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1873년에 화폐 주조법이라는 걸 새로 만들 때 은을 슬쩍 빼버려요. 금만으로 주조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1870년, 80년, 90년까지 이렇게 살다가 계속 뭐가 이상해. 내가 돈을 갚아도 계속 뭐가 늘어나는 것 같아. 이걸 몰랐는데 1890년대 이게 핵심적인 이슈가 됩니다. 우리가 속았다. 저 동부의 은행가들 자산가들, 저 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 자 이거를 우리도 모르게 금 위주로 바꾸면서 그 우리가 지금 이 디플레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다. 이게 그래서 189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핵심적인 이슈가 되면서 은본위제를 금은 복본위제를 회기를 이제 희망하는 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과 근본위제로 가자라고 하는 공화당의 맥킨리의 싸움으로 이게 번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의 엄청난 연설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브라이언이 우리가 지금의 그 저번에 그린스펀이 그 얘기를 했는데 중남미의 파퓰리스트 같은 미국 정치인들이 딱 하나 있다면 이제 브라이언 얘기를 하는데 36살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노동자 농민들을 한테 가시 면류관을 씌운 거다 이거는 그리고 인류를 황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라는 황금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 연설을 보면서 민주당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흥분해가지고 36살짜리한테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고 그때 그린백당이라고 이제 이거 그린백 더 만들어서 인플레 일으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당 그다음에 인민당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파퓰리스트 파리입니다 뭐요? 지금 우리가 파퓰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게 실은 그 전신이 가장 오래된 저기가 미국의 인민당이라는 파퓰리스트 파리가 이렇게 저 은으로 돌아가서 자
은보네이로 가서 인플레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당의 당론을 접고 이 사람한테 올인하게 되는. 자 그래서 이제 이 1890년의 싸움은 은보니제 아 은과 금을 같이 쓰는 복보니제로 회귀하자. 해밀턴의 처음 생각처럼. 그리고 아니다. 지금 글로벌 상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금보니제로 가자. 자, 이 싸움이었는데 맥킨리가 이겨요. 금보니제가. 금보니제가. 그래서 미국이 1900년에 금보니제를 채택을 하면서 이제 그 뒤의 상황들이 쭉 이어진다. 근데 저 당시에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대선을 하든 어디서 대선을 하든 복보니제를 가자, 금보니제로 가자 그러면 네. 한 10명 중에 한 명도 이해 못할 것 같은 이슈 같은데 네. 우리는 BBK도 복잡해서 우리 결국 이슈 못 떴잖아요. 근데 저게 대선 이슈였다고요? 엄청난 대선 이슈였고 그다음에 그 요 천, 바로 요 1890년에 바로 직전에 아니, 한 90, 한 2년 3년쯤에 윌리엄 하비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를 아주 쉽게 그 이 은보니제와 금보니제의 문제점과 장점들 그리고 20년 동안 우리가 속아왔다는 거를 아주 상세하게 재밌게 써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다 이해할 정도로 오즈의 마법사 그 오즈의 마법사보다 전에 그게 윌리엄 하비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코인이에요. 코인? 자 그래서 이렇게 디플레가 나고 물가가 안 오르는 게 금보니제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이 가치가 그 올라가는 거죠. 지난 1860년 70년대부터 전 세계가 금을 쓰고 하다 보니까 금은 부족하잖아요. 많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화폐 가치가 그 다른 저 지폐나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디플레가 생겼다는 거죠.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맞긴 맞죠. 맞긴 맞는 얘기고 그쵸.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야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사람들이 다 이해해서 이해할 정도로 아주 쉽고 연설하고 이게 야. 민주당 쪽과 그 아까 파퓰리스트 그린백당 나올 정도로 아니 생각해보세요. 23년 동안 경제의 시대였구나. 1870년대부터 96년까지 계속 디플레만 나오고서요. 열받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엄청난 정치 이슈가 됐다가 네. 맥킨리가 이겨서 금보니제로 가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이때 나온 그 책이 저기 말씀하신 오즈의 마법사도 브라이언이 당선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 그랬구나. 이 편집인이 언론사 편집인이 그 직접 대고 못하니까 이제 이름을 빗대 가지고 도로시가 그 뭐죠 그 황금빛 도로를 타고 금보니제로 가고 네. 그죠 가서 마지막에 마법사를 만나서 결국에는 자기 은빛 구두 실버잖아요. 그렇죠? 그걸 부딪히니까 원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네. 그래서 오버 더 레인보우 위에 뒤에는 실은 이제 은보니제 세상이 있는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선거 끝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금보니제가 이겼다면서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선거 끝나고 나서 디플레에서 인플레로 바뀝니다. 금보니제는 계속 금보니제였는데 네. 왜냐? 전쟁이 나서 그런가? 금광이 엄청나게 터져요. 아, 그렇죠. 알래스카에서 터지고 남아공에서 금광이 터져가지고 금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몇 년도에 이거? 이게 1896-97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때부터 이제 상승하게 되는 게요. 이렇게 약한 인플레이션 이렇게 요 기점이 이제 금광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 우리가 지금 오늘 봤던 것들이요. 네. 이 희한하게 저기 특히 저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 19세기에 대한 기억은 후반에 이 디플레이 기약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인플레는 이제 특별한 전쟁이나 뭐 이 문제가 있을 때만 나온 거고 일반적으로는 계속 디플레. 아. 일본 사람들처럼 그게 너무너무 이게 저기 박혀 있어가지고 자 인플레 생각을 거의 못 하고 있다가 이제 1900 나중에 60년대 그 문제가 확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금의 금광이 막 하나 터지거나 이랬을 때 그 서서히 인플레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터져가지고 그 저기 선거에서는 저 맥킨리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자 사람들이 희망했던 인플레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은보니제 얘기는 뒤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데 밀턴 프리드만은 아까 1873년에 이거를 그때 사람들이 이거 범죄라 그랬거든요. 금보니제가 범죄다? 아니 1873년에 은을 빼버린 거 이걸 범죄라고 불렀어요. 네. 금보니제 들어가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말대로 금보니제를 하는 게 다른 나라 다 하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밀턴 프리드맨 같은 사람은 그게 그냥 독보니제로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얘기들을 아직도 하고 그럽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국의 네. 대략 한 1900년대 초반 정도까지 아직 1900년도 못 갔군요. 1900년이라고 보시면 네, 1900년 정도까지의 미국 경제 상황 혹은 뭐 돈 관련된 상황, 인플레이션 관련된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 미국이 터키였던 시절, 터키보다 조금 못했던 시절,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제 패권구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어지겠군요. 네,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드릴 텐데 네. 이제 2000년대부터는 1900년대부터는 이제 데이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 중앙은행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아주 미국이 그동안은 실은 거의 터키 등급에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실은 글로벌리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자신들의 역사가 중요했겠죠. 네. 그리고 이런 그 양당 간의 그 아까 연방파와 반연방파 이런 싸움이 우리가 1913년에 연준을 만들 때도 네. 반복해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실은 지금도 면면이 이게 남아 있어요. 이런 싸움들이.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20세기로 이제 가는 네. 이런 길목이 그래요. 있다. 아,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는 뭐 다음번 시간 때 네. 해야 되겠군요. 네. 네. 자, 우리 신환종 센터장님과 함께 떠나는 신과 투어. 내년 정도에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진짜 투어를 좀 떠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먼저 갈 거다. 여행 상품 하나 아까 JP 모건 얘기는 또 우리 1프로 네. TV에서 고영경 교수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했죠. 이미 네. 올렸습니다. 네. 오늘 JP 모건 얘기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그러면 인사드리고요. 다음 네.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NH투자증권의 신환종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